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을 경제적 자유로 이끌어드릴 부동산 멘토 북승주입니다. 자, 오늘은 나는 부동산 경매로 다시 일어났다. 저자님이시죠? 네, 재호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이제 과거 책에서 보니까 그 전세율을 뭐 처음으로 개념화했다. 이렇게 좀 전 들었는데, 자, 먼저 좀 궁금한 게, 이 전세율이라는 것이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전세가율과 차이가 있는 용어인가요? 아, 그 똑같은 거예요. 아, 똑같은 용어예요. 근데 이제 전세율이라고 해서 저는 그때 2008년도에 이제 제가 이제 투자를 시작을 하고, 또 물건에 대해서 좋은 물건을 제가 찾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공통적으로 오랫동안 투자를 했던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매매가와 전세가가 거의 붙어있는 것들은 뭐 잃는 것도 없고 뭐 그런 것들이 안전하다 어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돈을 많이 버신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저도 그게 뭘까 싶어서 매매가와 전세가에 대해서 이제 그 공부하고 연구하고 분석을 하다 보니까 비율로 따져서 전세율이 높은 것들은 투자를 해도 잃지 않거나 가격이 그렇게 많이 내려가지도 않고 잃지도 않고 오히려 수익이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 전세율이라는 개념을 이제 그때 제가 2011년도에 첫 책을 내면서 거기에 이제 그 개념만 한 건데 그때 이제 제가 그래서 임의적으로 이름 붙인 게 전세율이었고 그게 좀 시간이 꽤 지나면서 사람들한테 이제 보편적으로 어떤 전세가율 그러니까 전세가 대비 매매가 비율에 대해서 어떤 보편적으로 알려지면서 사람들한테 전세가율로 불려지게 되고 뭐 그래서 이제 사실 전세율과 전세가율은 이제 동일한 개념인 거죠. 그러면 이제 전세율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이걸 뭐 활용을 보통 이렇게 하시는 개념이잖아요. 보통 이제 편의상 이제 저는 전세율이라고 일단 부르면 전세율은 임계점이 있어요. 지역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은 전세가율이 한 70% 정도에서 전세율이 70% 정도에서 매매가가 올라가거나 또 어디는 한 80%에서 올라가거나 어디는 90%에서 올라가거나 어디는 뭐 거의 100% 가까이 됐을 때나 이제 올라가거나 어떤 이런 식으로 그 지역마다 임계점의 차이가 있는데 그 임계점의 차이를 과거 사례를 보고 어느 정도 파악을 해서 임계점에 가까운 물건들을 그 지역별로 임계점에 가까운 물건들에 투자를 하면 특별하게 잃거나 손해나거나 어떤 그런 경우는 없고 그냥 안전하게 투자를 할 수 있더라고요. 네. 근데 사실 이제 전세 말씀하신 전세율로 본다 한다면 전세율이 계속해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매매가가 큰 변동이 없다 하더라도 전세 가격이 떨어지면 자연스럽게 전세율은 떨어지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점점 그 가격의 하방 압력이 더 거세지는 거 아닌가요? 이게 예전에는 전세가가 떨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었었어요. 제가 2008년 그때 투자를 시작하면서부터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전세가가 이제 떨어지는 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는가 이제 그걸 살펴보니까 전세자금 대출이 그 비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일시적으로 전세가가 크게 올라갔다가 다시 제자리 찾아가듯 떨어지는 현상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도 마찬가지로 떨어지더라도 전세율이 애초에 높은 것들은 떨어지더라도 한 1, 20%에서 하방 경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만큼 더 안전한 거고 뭐 전세율이 낮은 거는 매매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매매가가 떨어지면 이 감정가가 떨어져서 은행으로부터 어떤 상환 압력을 받거든요. 그런 것까지 고려를 한다면 전세율이 아직까지도 높은 거는 투자를 해도 어느 정도는 그 하방 경직이 되기 때문에 안전하게 투자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 그럼 예를 들어서 전세율이 현재 기준으로 뭐 70%하고 전세율이 50%라고 한다고 하면 50%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70% 좀 더 안전하다. 그렇죠. 이런 상대적인 개념으로 이제 말씀을 그 전세가가 뭐예요? 그렇죠. 전세 금액이 좀 떨어지더라도 그래도 전세율 70%짜리가 50%보다는 더 안전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과거에 지금처럼 전세가율, 사실 전세가율이 이렇게 많이 높아진 시점이 서울로 본다고 한다면 대략 2016년부터 뭐 70%를 돌파하면서 굉장히 높게 형성했는데 그 이전만 하더라도 부동산 전문가들이 근데 전세가율이죠. 전세가율이 60%로 넘어가면 전세 수요가 매매 수요로 전환되기 때문에 투자를 하라 라고 이런 이야기 있었는데 근데 최근에 이제 그 이후로 전세가율이 너무 이렇게 높아지다 보니까 이제 이것도 상향됐더라고요. 그래서 전세가율이 80% 정도 넘으면 투자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점점 그랬던 말이 조금씩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는데 근데 이제 전세가율이 높다고 한다면 아까 이제 가격 하방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투자 가치 정도도 높다고 봐야 되나요? 그래서 이제 가치적인 측면으로 따지면 전세율이 높은 거는 뭐 투자에서 가장 흔하게 하는 말이 뭐 워렌 버핏도 항상 하는 말이 잃지 말라고 하잖아요. 잃지 않는 어떤 기준으로 안전 마진으로서 따질 수 있는 그 가치가
저는 이제 전세율이라고 보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전세율이 낮으면 가격이 떨어져도 뭐 한 20, 30%, 30, 40% 뭐 이렇게 크게 떨어질 수 있지만 전세율 높은 건 떨어져도 한 1, 20% 한 그 정도 선에서만 이제 떨어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준 이하로는 많이 안 떨어져요, 또. 네네. 그래서 그만큼 이제 하방에 받쳐주는 힘이 있어서 그만큼 안전하게 투자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저는 이제 안전하게 투자한 건 알겠는데, 네. 이제 반대로 이제 가격이 상승할 네. 때 더 높게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큰지도 궁금하거든요. 아, 그렇죠. 왜냐면 예를 들어서 최근에도 서울이 2016년도에 갑자기 이제 크게 올라간 것도 그때 당시 2016년도 그까지만 해도 뭐 서울에 웬만한 데들은 뭐 8, 90% 전세율이 넘는 데들도 많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가격이 크게 올라가는 걸 보면 그다음서부터는 아, 전세가와 매매가의 차이가 없는 거 먼저 이제 사거든요. 네. 그래서 상승할 확률이 전세율이 높은 것도 그만큼 상승할 어떤 힘이 더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럼 이제 전세율이 높을수록 투자 가치성이 네.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네네. 즉 그만큼 이제 수익이 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라고 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세율이 높지만 투자 성과가 더 좋지 않는 부동산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렇죠. 그럼 그거에 대한 어떤 주의할 점은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가령 그 정책적인 전세자금 대출이 이제 과도하게 나갈 때, 예, 그럴 때는 전세에도 이제 거품이 껴요. 그러니까 최근에 네. 3억 이하 전세자금 대출 그 95%까지 해주던 정책 때문에 예. 전세가가 엄청 많이 이제 뛰었잖아요. 맞아요. 엄청 많이 뛰고 나서 그 이후로 이제 전세 가격이 이제 역전세가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어떤 요렇게 전세율이 급하게 뛸 때 그런 것들을 이제 뭐 갭 투자를 한다든지 전세율이 높다고 갭 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거는 굉장히 위험한 투자 방법인 거죠. 네. 방금 역전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네. 지금 이렇게 역전세 상황이 네네. 급격하게 발생하는 이유? 그 네.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왜냐면 네. 불과 이제 한 1년 전만 하더라도 네. 그 계약갱신 총고 때문에 네, 네, 그렇죠. 네, 실제 네. 전세 매물이 좀 시간 많을 거다. 네. 그래서 오히려 전세 가격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그 가능성이 크다라고 네. 보통 이제 전문가들 좀 이야기하고 네. 저 역시 사실 거의 동참했거든요. 네. 동참했는데 네. 지금 현재 저는 이제 그 이런 역전세 상황이 나타나는 것이 네. 만약에 금리의 변동이 없었다고 한다면 전세 물건이 네. 그대로 유지되면서 네. 전세 가격이 지금처럼 내려가지 않았을 텐데 네. 오히려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도 컸을 네. 텐데 네. 금리가 지나치게 높다 보니까 대출금리가 네. 상승하고 네. 이게 전세 시장에도 영향을 미쳐서 여기 네. 급격하게 네. 전세 가격이 하락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저도 마찬가지예요. 네, 저도 이제 똑같이 생각하는 게 옛날에는 그 대출에 대한 이자를 집을 소유한 사람들이 많이 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정책적인 어떤 그 전세자금 대출이 많이 이제 증가하면서부터는 이제 대출에 대한 압력을 전세 임차인들이 더 많이 겪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세를 살기 위해서 대출을 더 많이 받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전세가가 막 올라가니까 과거에는 이제 금리가 안 올라가면 그냥 뭐 어느 정도 적정한 그 이자 내면서 살 수 있는 사람들도 지금 이제 금리가 너무 높게 올라가니까 부담이 되니까 더 싼 집으로 가거나 네. 아니면은 뭐 심지어는 뭐 그 임차인들 중에서도 이제 부모님 댁에 들어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아, 다시. 예,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캥거루지게 되면서. 예,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이제 피하는 거죠. 지금 금리가 너무 높으니까 예, 이렇게 예. 높은 이자를 내면서 전세자금을 유지하는 것보다는 일단 후퇴하는 식으로 부모님 댁에 들어갔다가 일단 후퇴. 예, 그렇죠. 예, 부모님 댁에 들어갔다가 다시 이제 어느 정도 경기 좋아, 뭐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돼서 이제 대출 받아서 나오자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많아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계약갱신청구권 안 쓴 거나 아니면 계약갱신청구권 끝나면 새로 이제 그 재계약하지 않고 나가는 걸 택하니까 예, 예. 예, 그런 게 이제 쌓이면서 역전세도 또 많이 일어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지금 역전세가 났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네. 전세 가격이 많이 떨어진 상황이고 네네. 그만큼 상대적으로 전세율도 계속 좀 하락을 네. 좀 낮아지고 있는 네. 이런 상황인데 앞으로도 네. 이런 전세율이 더 떨어질 수 가능성이 있을지 이제 저는 이제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네네. 특히 이제 이율 기준으로 놓고 볼 때도 네. 서울 수도권의 공급물량 지방도 그렇지만 네. 입주 물량이 전년 동기 대비보다 더 높다는 이런 지금 기사들을 지금 봤거든요. 네, 거기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희가 예전에 이제 중개업을 하면서도 그때 2011년도 이제 저도 이제 중개업을 또 그때 하면서도 네. 입주 물량이 이제 항상 경기가 안 좋으면 입주 물량이 쌓이고 그러다 보면 뭐 미분양도 많이 생기고 맞아요. 예, 그렇게 하다 보면 그것 때문에 시장의 어떤 가격이 더 떨어질 거라고 처음엔 예상을 해요. 네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금리가 올라가니까 이 사람들이 예전에는 이제 세대가 분리를 해서 이제 살고 있던 것들이 세대를 또 합쳐진다든지 아니면 또 싼 집으로 이동을 하면서 그렇게 이제 점차적으로 전세 가격이 빠지는 건데 이게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인플레이션도 이제 거의 끝났고 네네. 그래서 금리가 이제 더 이상 올해 안에는 더 뭐 더 이상 올라가지 않을 거라고 이제 보는 그런 게 이제 많이 있다 보니까 여기서 더 이상 금리가 안 올라가면
지금이 이제 바닥이 아닐까. 네. 바닥이면 아무리 이제 입주 물량이 많아도 바닥이고 올라갈 때는 또 금방 사라지는 게 또 입주 물량이거든요. 예. 미분양도 또 경기가 좋거나 아니면 다시 이제 대출이 뭐 규제가 되면 보통 집을 사는 사람들이 다주택자들이 집을 사기 때문에 그런 어떤 미분양이라든지 어떤 입주 물량들은 또 해소될 때는 또 금방 해소돼요. 저도 중개업을 하면서도 아, 이 많은 세대들이 다 언제 입주를 하나 했는데 그게 한 몇 개월 만에 다 입주되는 것도 봤고 예, 시장에서는 순식간에 없어지는 경우가 많죠. 예, 바로 없어져요. 예. 왜냐면 이게 우리나라는 또 이 지역과 지역이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입주 물량이 굉장히 많고 싼 새 집이 많다 하면은 회사원들이 또 그쪽으로 다 가요. 어차피 이 주근접이 가깝기 때문에 뭐 서울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강남하고 신도시하고 뭐 거리가 뭐 한 시간이면 왔다 갔다 하니까 사람들이 이쪽 신도시에서 저쪽 신도시로 금방 또 이동을 하거나 또 경기도 이쪽 경기도에서 저쪽 얼마든지 이렇게 자주 이동할 수 있는 어떤 그 우리나라는 그만큼 교통이 잘 돼 있어가지고 네네. 이동이 자유롭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전세 시장이 조금씩 이렇게 안정화되면서 뭐 전세가율 좀 더 이렇게 회복될 거라고 보시나요? 네네. 저는 이게 올해까지가 바닥이고 올해 지나면 아니면 올해 뭐 빠르면 올해 한 중순부터 회복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게 또 예전에도 2017년, 18년에 그때 이제 수도권 역전세가 좀 심했었어요. 네네. 그때 일부 지역에 수도권 역전세가 심했을 때도 그때 막 가격이 떨어져가지고 임차인을 막 못 구하는 상황인데 불과 한 달 뒤부터는 또 오히려 물건이 없어가지고 오히려 역전세 물건들이 다 그 전세가 기존 전세 가격을 넘어서 계약이 되거나 그러는 경우도 많았었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뭐 일각의 전문가들이 전세, 월세화가 너무 가속돼서 앞으로 전세가 소멸될 수도 있다. 뭐 이런 또 주장을 이렇게 하시잖아요. 하시는데 근데 이제 재윤님 입장에서는 현재 시장에서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 전세 시장이 좀 안정화 될 수 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식으로 전세 소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신 그 전문가들의 그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 전세는 우리나라에서 절대 안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이제 국내 정서상 임대차 보호법이라는 게 약자를 위한 보호법이거든요. 임차인이라는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기 때문에 그 임대차 보호법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외국에서는 보통 그 월세, 소위 말하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제 월세인데 그 렌트를 줄 때 보증금이 없어요. 외국은 보증금이 없는 이유가 외국은 개인의 사유재산을 굉장히 잘 보호를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월세를 안 내면 그 경찰이 강제 퇴거 조치를 하고 그 임차인의 물건을 이제 경매로 처분을 하거든요. 그만큼 이제 굉장히 강한데 우리나라는 월세를 안 내면 임차인을 내보낼 수 있는 방법이 결국엔 소송밖에 없어요. 예, 그 임차인을 또 월세를 안 냈다고 해서 함부로 내보낼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 소송에 대한 시간을 위해서 그 보증금 제도가 우리나라가 이제 생긴 건데 그 보증금 제도가 이제 더해서 그 보증금 제도가 더 큰 게 결국에 전세 보증금이거든요. 그래서 아, 결과적으로 보증금이 있는 이유가 임차인을 좀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렇죠. 왜냐면 임차인하고 임차인을 내보낼 때 어떤 그런 소송에 대해서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소송의 판결이 날 때까지가 뭐 한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6개월이 걸릴 수도 있고 그 시간에 대해서 월세를도 안 내면 그만큼 저기 하니까 그 보증금을 받고 보통 이제 그 월세 계약을 하는데 이 보증금을 월세를 보증금으로 또 전환을 한 게 전세거든요. 결국에는. 그래서 이 보증금 제도가 없어지지 않는 한 우리나라는 전세라는 어떤 제도가 없어지지 않는다고 어쨌든 전세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이렇게 같이 했는데 근데 사실 지금 많은 분들이 사실 고통을 받는 부분 중에 하나가 역전세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역전세에 대한 부분인데 그래서 요즘 잠을 못 이루신 분들이 되게 많으시고 부동산 투자자 중에서 이제 투자를 했고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갭투자를 했는데 이제 역전세를 좀 당해서 좀 힘들어하신 분들 내지 그분한테 위로도 위로지만 역전세에 대한 어떤 대처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게 있다고 한다면 좀 좋은 점 해주시겠습니까? 저도 뭐 과거에 이제 역전세도 이제 많이 당해보고 뭐 그렇게 이제 대처를 하면서 제가 느낀 건데 세상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없다고 시간이 지나면 해결된다 일단 그리고 적극적으로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그게 방법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이 역전세가 나가지고 기존 전세보증금보다 가격이 떨어져서 임차인하고 어떤 얘기하는 거를 피하거나 이러면 임차인들도 불안하니까 더 강하게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임차인과 얘기를 통하고 어떤 그 적극적인 자세로 임차인하고 협의를 하고 합의를 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거든요. 요즘에 또 전세보증금 반환대출도 잘 나오고
그리고 또 LH에서 보험 같은 경우에 이제 LH 보증보험 같은 경우에 보증금을 보험료를 먼저 내주고 LH에다가 임대인은 이자만 내면 되는 거거든요. 이자만 내고 그리고 새로운 임차인 구할 때까지 시간을 주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걸 꼭 회피하거나 어떤 그렇게 해서 문제를 더 키우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시면 그리고 결국에는 다 해결이 되게 돼 있거든요. 그 임차인분들도 어쨌거나 보증금을 잘 받아야지 그분들도 이제 이사를 잘 나가는 거니까 서로 잘 원만하게 합의할 어떤 의사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시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도움이 되셨나요? 그러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